지금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로 정속 주행을 하는 중입니다. 크루즈 컨트롤 93km 맞추면은 내비게이션, 그러니까 실제 속도죠. 90으로 맞춰지고요. 이 상태에서 정속 주행을 하면은 평균 연비는 보통 22에서 25 사이 이 정도가 나오네요.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. 크루즈 컨트롤러 시속 110으로 맞추고 정속 주행을 하면은 연비가 20 내외로 나와요. 이 순간 연비는 노면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르막이고 보통 20 내외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이오닉보다는 조금 못한 것 같네요. 역시 동일 구간 동일 속도에서는 아이오닉보다는 조금 못한 것 같습니다.